안녕하세요. 4·1 옥집의 맥세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흙을 살려보세요. 이 모양에서 흙을 살리려면 어딜까요? 네, 그렇습니다.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더라도 흙이 3번에 두면 흙은 분리된 두 집이 만들어져서 흙은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흙은 1번으로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1번.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1번에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지금도 1번에 이곳에 두어야 됩니다. 이곳에 두면 되는데요. 1번에 두면 이렇게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고요. 흙세 점도 살려올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으로 떠서 살려올 수 있죠. 그런데 1번으로 두지 않고요. 이렇게 두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1번에 두면 백이 2번에 두면 3으로 해서 그래도 살아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100은 2번으로 두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혹이 3으로 두더라도 100은 4로 떠서 한쪽으로 이 모든 돌을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1번에 뒀을 때 100이 2번에 뜹니다. 이곳에는 뜰수 없죠? 이곳에 3을 두더라도 100은 4로 떠서 결국은 이 흙은 전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1번에 두는 곳, 바로 이곳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1번에 두어야 100이 2번에 두고 흙이 3으로 떠서 모든 흙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이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어디일까요? 이 모양은 1번에 두면 안 되겠죠? 1번에 두면 100이 2번에 두더라도 이 모양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이 3으로 두면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이쪽으로 3으로 두더라도 100은 4로 떠서 이 돌은 옥집이 되어서 잡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어느 곳을 둬야 되냐면요. 1번에 이렇게 이곳을 1번으로 두셔야 됩니다. 1번에 이렇게 두면 100이 2번에 두더라도 흙은 3으로 떠서 100이 4에 두더라도 흙은 5에 떠서 두 집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문제를 풀 때는요, 어느 곳에 언제 한 집을 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떠서 이곳에 한 집을 내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2번, 3번, 4번을 두면 5번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죠. 1번에 이곳을 잇는 것이 중요합니다. 102번으로 한 점을 잡으면 3으로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1번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면 이 흙은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1번에 이렇게 두면 이거는 흙이 전부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00에게는 2번으로 두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단수잖아요. 그러면 3으로 100, 한 점을 잡게 되는데요. 4번으로 100이 이어서 이곳이 무슨 집이 됐습니까? 옥집이 되었죠. 그래서 이 흙은 다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 바로 이곳이 급소입니다.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흙한 점을 살려오면 이곳이 옥집이 되어서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흙은 1번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 백을 잡으려면 바로 이곳에 1번에 두시면 이곳이 옥집이 되지요. 지금도 1번, 이곳에 두면 옥집이 되어서 이 백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바로 1번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 집은 백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백이 두어서 살수 있으니까 흙이 이곳에 1번으로 먹여치시면 이 백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도 급소가 어디일까요? 네, 백은 한 집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이 다음에 이곳에 두어서 살겠죠? 그러니까 흙이 이곳에 먹여치시며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먹여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흙한 점이 치중되어 있어서 이곳에서는 백이 분리된 두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백은 바로 이곳에 두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둘 차례니까 흙은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죠? 1번으로 이렇게 먹여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흙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둬서 이곳이 옥집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지요. 그래서 1번으로 여기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급소가 어딜까요? 네. 이한 점만 살려오면 됩니다. 흙한 점만 살려오면 이곳에서는 두 집이 나지 않습니다.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건 이곳에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이렇게 살려오면 되겠죠. 지금도 이한 점만 살리면 이곳은 옥집이 됩니다. 1번으로 살려오시면 됩니다. 한 집은 댁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옥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흙이 이곳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두면 이곳과 이곳이 옥집이 되겠죠? 1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 집은 백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먹여치면 옥집이 되겠죠? 네,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모양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곳만 먹여치면 이 돌은 살수 없습니다. 1번에 먹여치면 백이 2번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흙이 3으로 이곳에 치중하면 되겠죠? 3으로 이곳에 두면 이 백은 두 집이 없어서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먹여치면 됩니다. 백 2번에 두더라도 그건 3번에 두어서 이 백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곳입니다. 지금도 백은 이곳에만 집이 있죠? 그러면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이곳에 먹여치면 되죠? 네, 1번에 먹여치면 됩니다. 이 모양도 백을 잡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1번에 두면 되죠? 그러면 백이 2번에 두더라도 바로 이곳은 뭡니까? 옥집이 됩니다. 그럼 백은 한 집밖에 없으니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흙이 1번으로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백은 이곳만 집이 나 있죠? 그러면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4.1 옥집의 맥세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